이 기저에 이게 깔려 있어서 어젯밤에도 단일화 룰이 결렬됐어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룰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서 모레 단일화 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분위기 조금 전 보셨잖아요. 네. 과연 이거 두 후보 측, 두 당 측 간의 단일화 협상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도 결렬될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투표 인쇄 전에 단일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상했던 것처럼 잘 될까 안 될까. 두 후보는 한결같이 단일화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일까지 가기는 조금 너무 서로 간에 부담이 될 거고 이 단일화를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29일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 하는데 그 속의 속셈은 사실은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가 최근에 말하자면 그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파국을 조금 입장이 바뀐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합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좀 더 늦춰보자라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 방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버틴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됐고요. 단일화가 안 되면 김 의원님 네. 3자 대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사실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박영선 후보에 유리해질 뿐더러 실제로 다음 대선의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두 후보 모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담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도정당을 만든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은 자기한테 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갈 길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과 합쳐서 윤석열 플러스 해가지고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게 중심이 어제도 토론 내내 사실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런 그 토론에서 했던 얘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제가 방송 전에도 직전까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양측 모두 단일화 협상으로 가기에는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굉장히 단일화 협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최근에 격해진 발언들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상황이 아니라 나는 국민의힘의 대표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그걸 좀 넘어서서 온고집이시다. 상황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감정을 자제하시지 못하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런 감정을 푸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떤 뭐 험한 말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연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은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 시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좀처럼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예정됐던 내일 모레 단일화 적신호가 지금 켜진 셈인데 김종인 위원장을 일컬어서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냐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 뭐 부적절한 비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현직의 왕이 있는데 그 왕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후보이지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나다. 내가 당대표인데 내 뒤에 뭐 누가 있느냐, 내가 뭐 플러스 알파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이런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오세훈 대표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후보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결국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내가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보탬이 됐을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